할렐루야. 레위기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규례를 1절로부터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백성과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대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간에 대한 그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로부터 한 절 한 절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피면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게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끝부분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린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이 뜻이 동일한 것은 마지막 날에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다시 살아 부활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규례나 또한 이웃을 향한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한 하나님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뜻도 하나요. 계획도 하나요.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직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성령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도둑질을 한다거나 또는 남을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으면 같이 복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옛 뱀이 되어져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속였어요. 속여서 하와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그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 이것은 마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리고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가 거짓을 말해서 결국은 살인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할 때 이것은 지금 누가 한 일이냐면 마귀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뭘 도둑질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종이 되게끔 도둑질을 했죠. 그리고 속임으로써 거짓말함으로써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놓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웃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이 일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한 몸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서 분리되어지거나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랬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체를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에는 몸의 각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체와 지체가 만약에 속이고 도둑질을 한다면 우리 몸이 서로 간에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도와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여 한 지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둡니다. 이 아나니아도 밭을 팔아가지고 그 얼마를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놉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3절로부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 땅이고 판 후에도 그 땅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때에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을 때 전부니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베드로 앞에 거짓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때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어진 자들은 각 지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거든요. 모든 몸의 각 부분이 각 지체가 하나님의 이 머리로부터 다 지시를 받는 것처럼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시를 받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속일 때는 하나님을 속인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몸이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여기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죠. 왜 이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거짓말을 한다 또는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거짓말하는 일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속했다는 걸 우리를 알아야 되냐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는 일생이 살면서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랑과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은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분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각각 다른 생각을 품게 하는 아주 큰일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큰일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를 대할 때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진실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지 속에서는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 얼굴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굉장히 친한 것 같이 말하거나 가식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기억해야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12절에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 맹세가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할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결단코 그 모든 말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헛된 맹세죠.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이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면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도 말함으로써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해요. 이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요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신 자라면 나는 그의 몸이고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뿐이지 내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맹세를 참 많이 하죠. 뭘 하겠다 안 하겠다 등.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임의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하지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내 육체에 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내 육체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라고 말해야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이제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품꾼의 삭스를 떼어먹고 두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 이 말이 왜 있느냐.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삭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삭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신약에도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아니하면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해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진다고 말합니다. 추수할 품꾼은 누구를 의미해요?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은 신약에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들은 전도자겠죠. 전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구약으로 가면 레위 지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안 얻었어요. 그들의 기업은 나머지 형제들이 10의 1을 드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도피성을 주고 그리고 성전 주위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구약의 레위 지파라면 이 땅 신약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삭스를 떼어먹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추수를 하면서 추수를 하는 그 모든 것에 사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주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도록 먹고 입고 이 모든 것이 성도들로부터 공급되어야 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추수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수꾼이 추수를 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주었지만 그 품삭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싹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먹을 게 없어서 목사님들이 울부짖는다면 또는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른다면 또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대우를 받지 못해서 부르짖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귀에 그 모든 것이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의 것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드려야 할 자가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을 뺏어서라도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온전히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짓밟고 그들의 소유를 다 취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표본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도록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품꾼의 싹을 미루고 주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를 저버리고 형제를 착취하고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는 뭐라고요?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되어지고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귀먹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를 상징하고 맹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귀먹은 자와 맹인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귀먹은 자일지라도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아직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는 같은 형제요. 또 눈먼 소경일지라도 아직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죄사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와의 사이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똑같이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은 귀머거리요 아직은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를 박해하는 자가 알지 못해서 나를 핍박하여도 그가 언젠간 그것을 알 날이 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냐 하면 내 몸을 축복하는 것 같이. 아멘?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 우는 자들과 같이 울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것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한 지체라는 걸 인정할 때는 우리가 함께 그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주께서 보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알고 조금 더 먼저 본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백성 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규례를 레위기 19장에 지금 하나하나 말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얼른 그 자리에서 피했어요. 누구하고 밥을 먹다가 세리들과 밥을 먹다가 얼른 피할 때 그럼 그래야 되나 보다. 낮아진 형제, 부족한 형제하고 함께 교제를 하다가 금방 자리를 피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판단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된 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짐을 받은 형제인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의롭다 안 의롭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내 임의로 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화목해진 자라면 그 어떤 자일지라도 우리의 형제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는 것은 어떨 때 불의를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걸 말하고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하는데 그 공의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남도 차별하면 안 되고 나도 내 안에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우 나는 이런데 하면 뭐예요? 차별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절대 차별하지 않냐고 동등되게 만들었는데 왜 내가 차별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자는 바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분 여호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않죠. 그들을 피를 흘리면서 내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을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귀머거리나 눈먼자들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짓을 하지 말라라고 내가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에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날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은 상관없어. 남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이익을 추구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그래서 나만 높아지면 되는 거. 이러한 일이 지금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내 교회는 한없이 커지고 있고 신실한 목사님들이 끼니거리가 없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중에는 일을 다니고 주말에만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아보고 자기 지체를 돌아보는 것 같이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만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는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원통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거. 그건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통함을 풀지 않은 건 원수가 서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는 건 사단이 내 안에 다리를 들고 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게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믿는 자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목해 하심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것, 순전하고 신령한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악독이었고 기만이었고 외식이었고 시기가 없고 비방하는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네 사람들이 열두 지파 아들들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류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그들과 함께 먹고 살도록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절기에 참여를 하게 되려면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돼요. 할례를 받으면 모든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양자형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 33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4절 봉독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진 할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그런데 거기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처럼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것을 준 것은 복음으로 나오게 하는 길을 주기 위함인 것이고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무엇만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만 있어요. 아직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얼마만큼 알았느냐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너도 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같이 막 놀고 먹고 그냥 살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이 말씀은 두 종류가 서로 혼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씨가 뿌려진 대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밭의 종자들도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는 것이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게 돼 있는 것은 씨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아니면 마귀의 씨예요? 마귀의 씨예요. 두 종류의 씨를 혼합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것은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야 되고 영생에 이르는 씨도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씨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예수 씨가 있고 마귀 씨가 있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네피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생명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세상 것과 같이 혼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낡은 것과 새 것을 말하는데 낡은 것과 새 것은 옛 것과 새 것이게 되겠죠. 옛 것은 옛 구습, 옛 습성도 되고 새것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또 다르게 말하면 첫 계명, 그 다음에 둘째 계명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상태, 이방인들은 옛사람,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 이러한 것들에 더하여서 예수를 섬기는 복음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배는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풀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옛사람, 옛 구습을 쫓는 우리를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지 않고는 다시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종류로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은 첫째,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머리가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의 것과 육체의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두 종류를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 우리 잘 유념하세요. 우리 안에 절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 외에 다른 씨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레위기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었다면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육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정원을 했어요. 정원을 했다는 이 정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을 한 사람인 거 맞죠? 예수님과 정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종하고 동침을 했어요. 여정하고 동침을 한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그 씨를 잉태하지 않으려고 설정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언약을 갖고 정혼한 자가 되어진 우리가 율법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흘려보내는 설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3년까지는 과목을 심으면 열매를 먹지 말고 4년에 여호와께 그걸 드리고 다시 다섯 번째 해에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3년까지 열매가 맺어진 건 먹지 못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3일에 해당이 되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던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안에서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서 4년에는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이 돼서 예수님과 연합된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돼서 더 이상 죄의 몸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의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 나는 죽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4년에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해부터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졌다면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공로가 내게 인정되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레위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좋은 피든 나쁜 피든 우린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생명과 피는 일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의 죽음이 내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마신 자죠. 그러면 그 죽으심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영원한 그 피의 생명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를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해서 죽인 것을 내가 먹는다면 또한 그것이 내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피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먹은 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피냐?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피를 받아 먹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피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 먹어도 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지지 않는 선택을 내가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않고 점을 치지 않고 술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점을 친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해요? 오늘날에 점치는 거는 무당에 가서 점치는 것만이 아니라 요새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점치기도 해요. 예언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 다 점치는 거죠. 제대로 예언한 거면 상관없는데 제대로 예언하지 않고 마치 무당에게 가서 아니면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점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목사님들한테 가서 뭔가를 듣고자 한다면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접한 자 박수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에 속한 자들에게 가서 거짓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거짓 복음을 듣는 것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고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구약은 모두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언으로 써진 예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임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를 풀면 잘못 풀게 되어지고 거짓 복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성경의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에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처럼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참된 복음은 없습니다. 신접한 자들이나 박수들을 믿지 말라고 가서 점치지 말고 그리고 술법 같은 거, 마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지도 말고 속이는 짓을 하는 걸 추종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십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9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여기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끝을 자르는 이러한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풍습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이 그럼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될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 자르면 안 된다고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깎지 않아서 이렇게 길러서 내리고 있죠. 그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의 풍습, 전통 이런 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따르라고요?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리와 수염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권세를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들이 머리에 손을 대지 않죠. 제사장들이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진짜 머리도 깎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에 권세가 되어지는 걸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수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을 따라서 그 옷으로 흘러내린다고 하죠. 우리 입에 말씀이 복음이 흘러내리면 그 복음의 말씀이 옷깃을 적셔서 흘러내린다고 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서 흘러내리게 하는 이것은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도록 어떤 자는 먼저 그것을 아는 자이지만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다음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자랄 때 자라나는 걸 보세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발은 아주 크게 나오죠. 그거는 먼저 크게 나온 건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그 2차적으로 자라죠. 주 안에서 먼저 자란 게 있고 2차적으로 자라는 게 있고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라날 때 계속해서 입은 양식을 먹고 그 입이 잘 씹어서 소화가 되게 할 때 몸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한 몸을 세우는 관계를 레위기 19장에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또한 이방 풍습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살에 문신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몸에 문신들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글들을 새기기도 하고 용을 새기기도 하고 뱀을 새기기도 하고 이제는 문신이 패션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탈을 찢는 거를 의미해요. 살을 찢어서 거기에다 무늬를 넣게 되어지는 그러한 풍습들을 행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서 우리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그들의 풍습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적을 깎아서 살에 문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양 대신에 어디에 그들이 살을 잘라냈어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은 살에 문신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산 자를 낳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어떠한 행위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산 자든 죽은 자든 상관없이 할례 받은 자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산 자가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민족들은 육체의 할례가 없는 자요. 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요. 이 말씀은 모든 자들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로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순종하지 않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어디에다 둔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두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풍습을 따르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절대로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분명히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저주 가운데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몸, 영광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순전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흠 없는 자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쫓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9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것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딸을 더럽히게 창녀가 되게 하는 거, 음행을 하도록 내어주는 거,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 예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함부로 세상의 것에 주어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과 함께 막 짝했을 때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음행을 저지른 거로 표현하잖아요. 에스겔 18장에 예수님 안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체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면서 함께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세상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에 공평한 재판과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을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과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 이러한 것들은 부피를 재는 거, 무게를 재는 거, 이러한 것들은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때도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안식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리시키고 나누는 자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레위기 19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구절마다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뜻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이 주관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그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 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이것이 어떨 때 될 수 있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질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규례나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규례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주로 모실 때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모든 자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서도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